올해 말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제주관광공사의 시내 면세점이 문을 엽니다. 매장 위치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광공사의 마케팅 역량을 활용해서 제주 직항 노선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지난해 대한민국 면세 산업의 매출액은 8조 3천억 원. 세계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일부 지역 면세점은 경영 악화로 문을 닫는 업체도 생겨났습니다. 중소면세점은 대기업과 달리 협상력과 마케팅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명품 유치는 물론 판매율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은 브랜드 협상력이 약하고 거기다 이제 가격이 또 달라지고 마진 협상이라든지 뭐 영업 조건 각종 영업 조건에 계약하는 문제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면세점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서귀포라는 지역적 한계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관광공사의 마케팅 역량을 활용해 체류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주 직항 노선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경유로 오는 것들은 1박 그리고 크루즈는 4시간 체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제주 직항으로 오는 고객들의 체류는 3박에서 4박 정도 됩니다. 앞으로 면세점을 중심으로 주변 상권을 형성하는 쇼핑 클러스터를 구축해 쇼핑 만족도를 높여 매출을 늘리고 지역 경제에 낙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매력적인 그 쇼핑 채널들이 따로따로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좀 모여져 있으면 상호 간의 경쟁들도 일어날 거고. 올해 말 문을 열 예정인 제주관광공사 시내 면세점이 대기업 면세점 틈 속에서 한계를 극복하며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